빵지순례 두 번째 장소로 떠나봅니다. 자, 다음 홈메이드 느낌 뿜뿜 터지는 투박한 케이크와 시원한 맛의 빵들이 일품인 이곳. 오늘은 먹방 아니죠? 먹빵입니다. 빵빵 뿜뿜. 아, 여러분 디저트 가게에 왔습니다. 너무 이뻐. 여러분 초코초코 초코 위에 올려진 이 딸기 반쪽 하나. 뭔가 흙 속에서 보석 하나가 툭 튀어나온 듯한 느낌. 프랑스의 대표적인 달걀 요리인 키슈 등장. 키슈?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 드셔본 적 있어요? 아니, 저는 안 먹었어요. 안에 우유와 계란, 베이컨, 버섯, 지금 양파 등등 이렇게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맛입니다. 그냥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심심한 그런 바게트 빵에다가 이걸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자, 또 장갑을 끼고 먹네요. 모습만으로도 마음을 녹이죠. 이름 속에 답이 있는 별미랍니다. 요거트 크림 당주라고 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 당주라는 이 메뉴가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 뭔가 옆에는 지금 검은색의 초코 케이크 있는 게 딱 느낌이 천사와 악마를 이렇게 딱 해놓은 듯한 느낌.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먹방의 신이니까. 첫 번째 선택은 요거트 크렘 당주. 이뻐, 나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먹어? 느낌 너무 좋습니다. 구름 하나를 그냥 뚝 떼놓은 것 같아요. 구름이 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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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실. 천사라고 하는 당주. 와, 너무 부드럽고 좋다. 맛도 천사 같네. 부드럽게 그냥 내 몸으로 들어오는 나의 천사. 좋습니다. 천사가 된 느낌. 풍미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초코 케이크. 악마의 초코 케이크. 와. 와. 악마, 악마. 넌 악마야. 이런 게 디저트지. 기운이 불끝나게 머리 끝이 찌릿찌릿하면서 머리가 꽉 쓰는 이런 느낌. 달달하고 상큼하고 시원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와, 우와. 키슈 드셔보셨슈? 다 함께 와보슈.